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랑의 메시지라는 꽃말을 가진 아이리스를 화폭에 담은 곽인화 작가의 개인전이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우아하고 사랑스러운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수 달빛 갤러리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여수를 기반으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곽인화 작가의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이리스 존재의 이유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꽃말인 아이리스가 좋아 꽃의 일기를 매일매일 화폭에 담았다는 감성의 작품 총 34점이 오는 29일까지 선을 보입니다. 바람과 햇살이 좋아서, 비가 와서 우울해서, 꽃잎 속에 주름진 모습이 삶의 한 페이지 같아서 한껏 가슴에 품고 춤을 추는 댄서 같은 마음으로 캔버스에 담아낸 꽃밭은 우아하고 사랑스러워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저희 전시 작품의 주제가 이번에는 아이리스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아이리스 존재라는 자체는 저희들이 사람의 모습이 다르듯이 아이리스 꽃잎 자체가 화려하고 굴곡지고 아니면 때론 펴 있고 우리 인간의 모습하고 너무 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리스를 그리면서 매일매일 다른 감정 또한 표현했습니다. 그때그때 표현을 달리해야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작품 보러 오시는 관람객들은 그때그때 다른 아이리스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또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는 동안 갑작스러운 엄마와의 이별로 꽃소풍을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리움과 따뜻한 어머니의 정을 화폭 속에 새겼습니다. 개인전과 단체전 100여 회로 지역 화단에서 원숙한 경지를 인정받고 있는 한국미술협회 회원인 곽인화 작가는 한국담장벽화, 여수건축위원회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의 고운 빛깔로 탄생한 작품들은 몽환적이면서도 편안한 감성으로 관람객들을 초대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